복분자님 닉네임 한번 까발려 주세요. 네. 아 네. 우리 여기는 되게 솔직한 방이라서 오픈하는 방이거든요. 예. 네네. 아 네. 오픈해 주세요. 네, 복분했어요. 아. 자막범 하고 싶더라고. 아. 닭가임스터님. 네. 님 일단 몇 살이세요? 저 22이요. 목소리 존나 귀엽네. 너 내 거 할래? 아, 감사합니다. 너 내 거 할래? 인천님 나올님 거요? 인천님 나올님은 뭐야? 왜 반으로 갈라? 거야? 솔로몬이야? 좀 감성적인 방제를 파놓고요. 소수 인원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씨.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초대가 안 된 거예요, 저 방에? 그동안 쌓은 업보가 많기 때문에 저에게 내려진 숙명이랄까요? 아니 강퇴 목록에도 없대. 근데 왜 초대가 안 되는 거였지? 그 굉장히 예전에 적대시 관계였던 게 아닐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토큰에서 줄여 밟아온 개미수만 해도 몇백 마리는 되니까 그중 하나의 불개미였겠죠? 강퇴를 많이 당하셨네. 네, 그쵸. 강퇴를 좀 많이 당하셔가지고 좀 그렇네요. 안타깝네요. 정기 씨, 예. 근데 그 기억나요? 그 가세라는 애? 가세요? 예. 그 아, 목소리 내가 들려주면 알 것 같은데. 그 정기 씨랑도 얘기할 때 있었어요, 저번에. 그러니까 언제였지? 약간 좀 경상도 사투리 쳤으면서 토론방 만든 새끼 아닌가요? 맞아요. 예. 저걸 걔랑 싸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저도 그걸 봤는데 지금 떡밥 아시면은 아실 거예요. 지금 떡밥 진짜 그 극대 노래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형님, 보통형님 마이크 안 되세요? 아, 네, 들려요. 21살이라고 하셨잖아요. 경북 사시고. 네. 보통형님 혹시 그 나가... 프로필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저요? 예. 운동. 아, 안 돼요. 보통형님 한번 공개 한번 해주시죠. 동물 폭행 전문 하이디님은 누구죠? 우리 여기서 대화할 때 좀 뭔가 좀 자기를 좀 밝히고 갑시다. 콜? 예. 예, 저는 프로필 공개했어요. 저는 뭐 이력이. 근데 왜 새삥 아이디를 쓰세요 혹시? 아, 저 토큰 정지당했어요. 예. 한 일주일 정지였는데 지금 풀렸을걸요? 예, 본 아이디로 들어가는 거죠. 예. 아, 그렇구나. 근데 대령 윤태현은 뭐죠 혹시? 예? 대령 윤태현? 없는데 그런 게? 의과사 제대하셨는데 대령이라고 이렇게. 아 대령인 대령. 근데 아랍어로 많이 해놨네 내가 예전에도 그 사건 있기 전에도. 아무튼 난 곧 피타입이라고 나. 아 BJ 피타입 방마다 돌아. 래퍼 피타입 아닌가요? 예 맞아요. 보통령님. 네네. 외로움을 어떻게 푸세요? 외로움을 어떻게 푸냐고요? 예. 대화의 맥락을 파악을 못하네. 예? 굳이 외로움을 풀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령님 혹시 뭐 유치원 교사세요? 아니요. 근데 보통령의 뜻이 뭐죠? 뽀가 어떤... 뽀로로... 뽀로로 대통령 그 합성어잖아요. 예. 네. 보통령. 닉네임 한번 까발려 보시죠. 아 너무 좋다. 물안경 첫 쓴 것도 아니고 왜 보통령이라고 닉네임을 지으셨는지.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거 지었을 당시에 호로를 좀 봤었거든요. 예. 남극에 사세요? 아니요. 남극 기지에 계세요? 보통령을 하신다. 아 장난입니다. 예. 네. 좀 닉네임 좀 공개해봐요. 오픈을 한번 해보시죠. 이 방은 다 솔직하게 가야 돼요. 네. 방에 계신 다른 분들 인사 한번 나눌게요. 별에서 온 트레이서님. 네, 안녕하세요. 별에서 온 트레이서입니다. 건강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뽀통령님? 네네네. 니가 한번 까세요. 이제 그만 회피하시고. 복분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왜 자신을 뭐 숨기려고 하세요? 아니, 닉네임 중에 조금 좀... 네, 반갑습니다. 복분자님. 닉네임 중에 좀 그런 게 있어서. 뽀통령님, 닉네임 안 밝힐 거예요, 그래서? 닉네임 밝히셨는데 뭐 별다른 거 없는데요? 별거... 밝혔네. 테러리스트 뽀통하고. 와, 2013년도부터 해서 토크온을? 아, 존나 알만하네. 2011년부터 하셨네요? 아이디 공개해야 되나요? 네네, 공개해야 돼요. 거의 살아있는 화석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의 8년 가까이... 테러리스트 뽀통령, 뽀통령. 누가 침 뱉으시는데 이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뽀로로 성애자신데? 네.
아, 저 닉네임 한번 지으면 안 바꿔서요. 서든 하시나요? 닉네임이 약간 서든 할것 같네. 아니요, 아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님들 쪽지랑 초대 거부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님들 어디 잡혀갈지도 몰라요. 아, 예, 이 방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분자님 자기 소개해 주세요. 복분자님. 네, 저 23살이고요. 네, 경기도 안양 살아요. 경기도 안양이요? 네. 복분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파투 팬이신가요, 혹시? 아니요. 저 복분자주 어제 먹었거든요. 네. 아, 네. 복분자가 아니라 그거 복분자가 아니라 그거 파투는 오미자 그거잖아요. 그 오미자랑 오미자랑 복분자 헷갈리세요. 할머니가 해주신 복분자주 네, 먹었습니다. 아, 복분자주. 예. 네네네네. 복분자님도 한번 새끼가. 예. 네? 아니 발음을 약간 흐리면 복분자가 되거든요. 오미자에서. 아, 아, 복분자? 아니 에바죠. 복분자? 복분자님도 닉네임 새끼가 이름 음식 이름을 가지고 리액션으로 쓰네요. 아, 왜 이제 파트님 욕하세요? 근데 네. 하지 말아주세요. 그분이 이제 어린 나이에 돈 좀 쳐보니까 정신줄 나가가지고 아니. 아. 그니까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잊혀질 때도 되지 않았나요? 파투님도 이제 그 엄연한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을 앞두고 이제 몇 살이지 지금 파투가? 내가 알았을 때가 2013년도에 중2인가 중3인가 그랬으니까 이제 20살 되지 않을까요? 진짜 많이 컸네. 아, 19이야. 많이 컸네. 어렸을 때 그 방송 시작한 게 보면은 진짜 그거죠. 성공한 네,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블루오션을 잘 노렸더라고요. 그렇죠. 경쟁자가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리고 또 귀엽기도 하고 그러던데 왜 근데 어린 새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라 그러세요. 네. 복분자님 닉네임 한번 까발려 주세요. 네. 아 네. 우리 여기는 되게 솔직한 실체를. 방이라서. 네. 뭐 실체라니요 참 네 그렇네요. 오픈하는 네. 방이거든요. 예. 네네 아 네 했습니다. 오픈해 주세요. 네 복분했어요. 아 복분 좀. 오픈이야 오픈. 오픈. 오픈했다니까요. 무슨... 알았어요. 닥치세요. 18 말 맞네. 그렇네. 돈가 스윙스 예의 아사기 킥. 1초 노약자서 감기? 잠깐 닉네임 중에 잠깐 닉네임 중에 둔부살 둔부살이 뭐예요? 둔부살? 아 둔부살이 그 엉. 둔부살이 이제 엉미살을 네 그런데. 네, 엉미살이거든요. 근데 인간 조무사는 뭐죠? 제 그 토큰 직업이거든요. 지존 테마사 씨발. 네 지존. 26세 건강한 남성? 네네 맞습니다. 이 새끼 남잔가? 아 여자예요. 닉네임 보니까 이제 누가 봐도 남잔데? 도배 이름만 잊으라고. 자 복분자님 그럼 여자인지 남자인지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 5초 셀 동안 네. 본인이 선호하는 화장품 브랜드 3개만 얘기해 주세요. 3, 5, 아리따움, 4, 미샤,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오 진짜 여자네. 뽀통령님 5, 4, 3.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다 따라하세요? 다 따라하세요. 그래도 올리브영을 가도 다 되니까. 카피닌자세요? 두 분 다 남자친구 없으신 상태인가요? 네? 두 분 다 남자친구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보통령님은 왜 자신이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게요가 아니라 못생겨서? 아 못생겨서 뭐 누구 닮으셨는데요 연예인? 아니 근데 여자 입에서 저런 얘기 나오기까지 밀어붙이는 거 뭐 닮았다고? 제 한 번도 뭐 닮았다는 소리를 안 들어봤어요. 아, 근데 혹시 뭐 맛소금이라든지 맛소금이요? 네. 맛소금이 뭐야? 아니 그 사물이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뽀통령님. 제가 봤을 때는 뽀통령님은 남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뽀통령님 혹시 뭐 키보드 닮으셨어요? 키보드를 왜 닮아? 키보드 닮았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보도블러? 네? 지금 뭐 리모컨이라든지. 리모컨을 왜 닮아, 씨발. 뭐 닮았는지 그냥 추상적으로만 나타내 주세요. 아, 누구 닮았냐고, 닮았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네. 네,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진 까는 네. 시간 어때요, 뽀통령님? 아니요.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진짜 못생겼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도 화장하면 진짜 평상타치 이상은 되던데. 맞아,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화장 전, 화장 후, 화장 후 네. 이거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
보통 인정. 형님은 그럼 뭐 탈코르셋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못생겼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하셨는데. 아, 비하하기보다는 예. 그냥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냥 무슨 강퇴할게요, 그냥. 못생겨서 강퇴할게, 꺼져. 인천 당할 아, 솔직히 이거 일이 있나?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별로. 질문하고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비춰주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나 자기 네. 생각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말을 못해. 인정합니다. 자, 인성은 배울 점이 많네요. 인천 나을. 그래요. 예, 인천 나을, 인천 나을 말고 인성 나을로 바꾸시는 건 제가 학교 치료해 드릴게요. 어때요? 아, 개 답답하네, 멍청한 년이. 네, 근데 예. 좀 답답하면 저 예. 벽돌로 대가리 후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화분으로. 자박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복분자님 왜 그러세요, 근데 자꾸? 아, 죄송합니다. 아, 저런 년들만 보면 화가 나잖아요, 씨발년이. 아니, 말을 되게 심하게 하시네.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초대해드릴까요? 네, 아니, 제가 봤을 죄송해요. 때는 네. 이렇게 남자들을 강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성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 좋겠고, 깔끔하게. 예, 네네네. 물한번싹간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제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아요. 예.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인원으로 갈게요. 일단 자기소개해 주세요. 뚜또님 자기소개. 예, 투도님 자기소개하시면서 프로필 공개해 주시고요. 아, 네. 아, 저 23살입니다. 죄송한데, 네.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뭐, 3년 동안 말안 하다가 지금 처음 그게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라, 혹시?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보드카 드셨어요? 아, 근데 목소리 좀 섹시하다. 아, 나 약간 저런, 저런 톤 좋던데. 이거 프로필 설정 어떻게 풀어요? 어, 귀여워. 귀여워. 부드럽게 얘기하시네. 마스터를 몇 갑이신 건지. 목소리 약간 허스키한 거 존나 귀엽네. 줄담 느낌이 나네요, 약간. 나는 또또님 가져야겠다. 예. 또또님 네. 설정 눌러봐요. 네네. 거기서 메시지 장 오케이, 자 이제 설정 다시 눌러봐요. 네네네. 프로필 설정 눌러봐요. 네네. 닉네임 공개해 주세요. 저 이거 약간 창이 씹힌 듯이 아, 지랄하지 떠가지고. 마시고. 아, 그럼 예, 제가. 왜 프로필 변경창만 그렇게 뜨세요? 예. 아, 이거 찍어 드릴 수 있는데. 약간 사투리 쓰네. 경상도 쪽인가 봐. 아, 네. 네. 하셨네요? 네. 또또 잔망 또또 또또. 님 일배충이에요? 지금 노할라 저거 아닌가요? 맞죠, 정기님. 저거 노할란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 토크원 하신 분, 여성분들이 진짜 저 일배 하신 분들 되게 네, 많더라고. 그쵸. 예. 빨고랩들이 많아요, 빨고랩들. 또또님 몇 살이시죠? 23살입니다. 어디 살아요? 저 부산 살아요. 아, 부산. 네. 부산이 약간 오명을 썼어요, 몇년 전에. 똥푸산이라는 그쵸. 오명. 무조건 뜯까먹고. 예. 그쵸. 아. 습까먹다. 막 김치에 아이스크림을 막 습까먹더라고요, 부산에서. 이 새끼 국밥 처먹는다. 치킨 무국물 마시기,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냥 원샷 이렇게 치킨. 때리고. 예. 그런 게좀 있었죠. 그쵸. 또또님, 네네. 부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태어난 곳은 울산이에요. 아, 어쨌건 이제 그쪽에서 도셨네요. 계속 이제 네네, 그렇죠. 약간 밑에 속에서 하셨네, 예, 아초에. 방언이 강퇴할게요. 지금 재미가 없었어요. 예. 로테이션으로. 예, 방어를 잘못하셨네요. 껴드는 타이밍 잘 보셔서 예. 껴드시고 얘기하셔서 본인의 이게, 캐릭터성을 살리시면 돼요, 그쵸. 여러분들, 드립 남성분들. 서바이벌 1탄이거든요, 지금. 예, 자신의 드립으로 생존하는 사람. 그렇죠, 딱 그렇죠. 끝까지 구하고요. 그렇죠. 예. 대화의 주도를 이제 정기 씨랑 저랑 이렇게 한다면은, 예. 여기 자연스럽게 껴들면서 이 예, 방안에 저희는 녹아들어야 돼요. 이제 MC죠. 그렇죠, 그렇죠. MC고 녹아들어야죠. 이제 여러분들은 참가자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뚜또님. 네네. 그러면 저기 부산의 자랑 좀 해주세요. 부산 자랑. 부산 자랑이요? 예, 뭐 강할리에 유명한 것도 있고. 살면서 부산에 대한 어떤 그 느낌, 예. 뭐, 부산의 자랑. 부산의 자랑, 부산의 자랑, 국밥, 예. 국밥. 삶의 순댓국에서 공깃밥이나 무한리필로 쳐 드시면 안 돼요, 두 분? 나가신 다음에, 국밥충이시네. 예, 주문할 때 내장 많이 주세요, 이딴 말 쳐던진 다음에, 국밥이나 쳐 드시러 아니, 가시면 안 부산에 돼요. 안 사는 나도, 뭐, 마린시티라든지, 뭐, 예.
해운대 가면 진짜 바다 그 전경과 어? 그 외국인들이 많이 놀러 오고 거기 또 맛있는 것들 물회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딱 국밥이라니. 와, 왜 이렇게 자신의 지역을 자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요. 복분자님. 네. 한마디 하셔야죠. 야, 병신 같은. 아니, 저, 뭐야. 아, 아니. 아, 못하게 하지 말고. 복분자님, 왜 그렇게 막 남한테 날이 서 있으세요? 어렸을 때 학대 받고 자라셨나요? 아니, 야왔어요. 아니, 진짜 뭔. 아니, 짐승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사자도, 예? 먹을 것도 먹이도 주고 그러면 좀 온순해지기도 알겠어요. 하고 사육사랑 친해지는데 인성나올님 예 인성나올님 방장을 잡으시니까 지금 왕이 되셨네요. 아 저도 이게 좀 갑질에 예. 노예가 돼버리네요. 이게 마약이거든요. 예 막상 방장이 되니까 예 이 절대적 권력을 그러니까요. 타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일 수 있거든요. 뚜또님 얼굴 공개하실 수 있어요? 네. 얼굴 공개요? 예, 사진.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 이거, 왜, 해야 돼요? 아니, 뭐, 할 수 있으면 이제 얼굴 보고 이제 보는 거죠. 복분자 같이 더러운 괴물이랑 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인성 나을님. 네. 복분자님은 이제 여자로서 치면은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었거든요. 예, 네, 그쵸. 약간 복분자님도 전동 킥보드 같은 거 타면서 등교하실 것 같은데. 그니까 자꾸 토크온 하면서 너클피스트 같은 거 끼고 다니면서 남자 그냥 괜히 사람들한테 욕짓거리나 네. 하고. 아무런 명분 없는 그런 공격. 인성 나을님도 똑같잖아요. 너클피스트. 아니, 명분 없는 그런 공격을 왜 하시냐는 네. 거죠. 명분 없잖아. 그쵸. 저도 그냥 공격 안 했어요. 한마디 하라길래 한 거죠. 네. 아니, 한마디 하는데 씨발년이라뇨. 아니, 씨발년이라고 안 했어요. 그렇게 보이시하세요. 그러니까. 좀 CTA스도 막 클린에서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 고추 나오겠어요. 아 그러다가 예 그러다 뿅 하고 튀어나오겠어요. 예 뿅 하고 튀어나오겠어요. 또또님. 네네네. 예, 얼굴 공개 힘드세요? 아 좀 부담스럽네요. 아 왜 사람들 많이 지켜보니까? 그러면 뭐 닮았는지. 전기의 그놈의 연예인 뭐 닮으셨어요? 연예인 말고 사물도 이제 가능합니다. 아니 정기씨 근데 그 멘트 아프리카 네. 남자 BJ들이 많이 치는 건데 그거 그냥 똑같이 다 하시네 그냥 여자분들. 아니요 저 이거 토크온에서 배운 건데 10대 수다방에서 아, 예. 고정적인 멘트가 이거더라고요. 아유, 얼굴 못 가시면 닮은 연예인만 말하세요. 그럼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러더라고. 살려는 드릴게. 이중구야 무슨 연예인 닮았다 소리를 들어봤는데 네. 또또님 뭐 사물도 괜찮아요. 시소 닮았다라든지 아니면 예. 아니면 뭐 깃발이라든지 깃발 아니면 뭐 공기 G3 뭐 이런 거 지면이라든지 갤럭시 노트7 뭐 이런 거 갤럭시 노트7 뭐 닮으셨어요? 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설치류야 설치류? 지 아. 징지 뭐 설치류는 뭐냐면은 내가 알 것 같아. 설치류는 약간 박명수과야. 뭔 말인지 알죠? 약간 턱이 무턱이야. 네. 무턱이고 턱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예, 빗살무늬 토끼처럼. 거의 떼석기 수준. 예, 예. 아래 턱이 많이 들어가고 거의 무턱 증상 있는 사람들이 쥐 닮았다 네. 그러거든요, 보통. 이, 보세요. 이명박도 그래서 쥐라 그러죠? 아니, 아니, 네안데르탈인도 아니고 그렇게. 김제동도 쥐라 그러죠? 쥐상이 있어요, 쥐상. 이명박, 김제동, 박명수. 예.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다면 이제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뚜또님. 그냥 약간 사물로 치면 난닝구를 약간 좀 닮으신. 아니네, 목소리는 좀 귀엽다. 근데 좀 목소리 좀 섹시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좀 뭐죠? 키 몇인데? 키 몇이세요? 아, 저 키가 많이 작아요. 몇인데요? 153인가? 틴커벨이시네. 요정이네. 몸무게는요? 요정. 결국 우리 방에 우리 둘만 남았는데. 예. 인재가 없네요. 아니 왜 이렇게 인싸 여성분들이랑 만나기 힘들지. 네. 아씨. 여러분 방 닫았다 다시 열었으니까 들어오시죠. 잠을 잊은 그대에게 좋잖아요 방제도 달달하니. 아 그럼 우리가 그냥 토큰 방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헌팅을 하는 거. 이제 또 픽업 아티스트인 인성나울님도 있으시니까 저를 픽업해 주시면서. 마지막 그 이 인원들 닭가햄스터님. 네. 어 귀여워. 일단 오케이. 어? 계속 이 방에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BJ 유도님. 네. 아니 인천님. 예예. 예. 진짜 할 말씀이 있어요. 진짜로 진지하게.
BJ 가세는 뭐야? 아, 제가 원래 진짜 그 가세 형님 방송 타는 가세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방송 타기도 전에 제가 먼저 가세 이름을 쓰고 있었거든요. 아, 닥치세요. 아, 진짜로 제가 아이디 닉네임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보여드릴게요.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래, 아, 진짜, 알겠어요. 진짜 제발요, 진짜. 아까도 채팅창에서, 네, 아까도 채팅창에서 그러던데. 아, 아니, 진짜, 진짜, 저 진짜예요. 제가 찐이에요. 진짜 이름은. 아, 제가 공개했어요. 지금 제 프로필 내용 공개했는데 제가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가세 있죠. 정기씨,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 닭과 햄스터님. 네. 님 일단 몇 살이세요? 저 22이요. 목소리 존나 귀엽네. 너 내 거 할래? 아, 감사합니다. 너 내 거 할래? 인천님 나올님 거요? 인천님 나올님은 뭐야? 왜 반으로 갈라? 거야? 솔로몬이야? 왜 반으로 갈라? 아, 네네. 예, 너 내 거 할래? 아, 제가 인천님 팬들은 아주 많기 때문에 예. 네, 그 중에 한 팬이 되겠습니다. 아, 지랄하네. 일단은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저가 유도님 꺼주시고요. ZZ님 꺼주시고. 아, 예, 일단 꾸띠형님 얘기해보세요. 아, 진짜로 제가 오늘 만나려고 계속 진짜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가세를요? 아니요. 아, 가세 걔를 진짜 만난 적 많아요. 가세 걔 진짜 찐 걔가 내 사칭이거든요. 그 가세 걔 닉네임이 제가 걔한테 닉네임을 걔가 내가 원래 활동 중이었는데 걔가 내 닉네임 따라했어요. 가세를. 아, 제가 그래요? 아프리카도 하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하는데 제가 걔가 가세가 걔가 아프리카를 시작하려다가 나 따라해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시청자 일달이니까 아프리카를 접더라고요. 바로 아프리카 닉네임이 가세거든요. 제 가세 제가 아프리카 닉네임이 가세예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닉네임 BJ 가세거든요. 아, 정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가세님. 네네네. 그럼 그냥 맛세로 바꾸시고 나가시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아 진짜 아니 그럼 뭐 텃세로 바꾸신다고 그냥 나가세요. 네? 아니 왜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뭐 현장 추적 노트는 아니잖아요. 아 근데 제가 유튜브도 뭐... 먼저 유튜브 채널도 제가 먼저 만들었는데 저 새끼 갑자기 뭐 공소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방송 코튼이 방송 타가지고 저도 재미없는데 저 새끼 나보고 하고 있는 게 배 아프네요 사실. 님도 재미없어요. 아 근데 가세. 진짜로 가세 저 새끼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쟤 나 따라하는 새끼보다는 그러면은 아... 가세님 방금... 저 그래도 나 따라하는 새끼보다는 저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작한 지 됐거든요. 아니 분위기 방금... 좋았는데 왜 다 초치세요. 아, 아, 방송 중이세요? 방송 중이세요? 아, 방송 지금 킬 수 있어요. 아프리카 그러면은 켜가지고 내가 가세다라고 좀 선전포고를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캠 근데 진짜 사람들이 욕하니까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BGM 제가 켜드릴 테니까 네네네 진짜 그 일어서가지고 캠에다 대고 선전포고 해주실 수 있냐고요.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 방송 킬게요. 아프리카 네 뭐 결국은 아까... 결국은 님도 뜨고 싶어갖고 이제 제가 아 전 뜨고 싶은 거 아니 전 뜨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이미 제가 이미 활동을 하려고 이제 준비도 하고 방송 준비도 다 근데 했는데 근데 이렇게 BJ들이 이름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네. 저작권법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의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쪼새끼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프거든요. 사람들의 아니... 인식 차이인데 네네 결국 님이 인지도를 못 쌓았다는 거에서 논점을 둬야지 뭐 그걸 선 아니 먼저 근데 닉네... 저, 아니 제가 인지도를 저는 노력해서 직접 쌓은 거고 걔는 그냥 방송 타가지고 운 좋게 그냥 뜬 거잖아요. 그건 운이 아니라 노력이, 그것도 그 가세 아니잖아요. 그것도 가세의 적이죠.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세 조금 네. 그냥 항상 남한테 아, 링크 주세요. 방송 키고 아가리 닥치시고 방송 키고 링크 네네, 주세요. 키고 있어요. 제가 키고 예, 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드릴게요. 가세랑은 이제 제가 합방도 했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예예. 예. 넌 재미없으면 너는 코튜브 각을 못 잡아. 아 형님 근데 진지하게 닥쳐! 빨리 링크 줘. 잠시만요. 와... 아... 씨발... 여기가 지금 네 홍보센터예요? 아니 진짜 그냥 게임방송도 하고 캠방송도 하고 여러가지 할 거예요 형님. 아니 컨텐츠로 알아야죠. 아니 진짜 씨발... 메인 화면 봐 씨... 아니 아 켰다. 어? 켰어요 진짜로. 시청하기. 아 형님이 진짜로 진지하게 저 멘탈 나가거든요. 와... 앞에 동전바구니만 없을 뿐이지 거의 구걸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오... 아니, 그만 깝치세요. 근데 그 새끼나 저 새끼나 말투가 죽 같은 건 변함이 없네요. 아, 정기님 근데 저 아까 있잖아요. 정기님 사칭 봤어요. 아 닥쳐.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생기셨어요? 친한 척 속. 아 감사해요. TMI 지리네. 네 뭐라고요? 아, 이렇게 생기셨어요? 아 근데 진지하게 제가 저 새끼가 사칭해가지고 머리 아파 튀시겠어요. 아, 지금 잠 못 자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저기. 네네. BJ 가세님. 네네네.
뭐 부두족이세요? 귀에다가 뭐 이렇게 주렁주렁 걸고. 아, 부두 그 어떻게 하셨어요? 예, 부두 술사인가? 아니, 근데 머리도 왜 지퍼백 컷을 하셨어요? 이게 또 제 매력이죠. 아니, 솔직히 생긴 걸로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 생긴 걸로 뭐라 하지 마세요. 유미신 공격은 아니잖아요. 네, 나 얼굴 잘 봤고요. 아, 얼굴 보시려고 들어오신 건가, 형님? 예, 예. 그래도 호감형이네요. 아, 진짜 얘들아. 약간 좀 호남형이시네요. 네? 호남형이라고요. 아, 호남형은 무슨 형인가요? 아, 재미없어, 씨바 새끼야. 나야, 꺼져. 야, 여러분, 갓세는, 그냥 저 유튜브 하는 갓세가 진짜 갓세로 합시다. 예. 네, 정해드릴게요. 아, 이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재미가 예, 없었기 아, 때문에. 닉네임을 한참 전에 만들었건 어쨌건, 예? 네. 인지도빨이죠, 그건 인지도빨. 그쵸. 갓세라는 닉네임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예, 그쵸. 뭐, 레어닉도 아니고, 그냥 병신 같은 닉네임인데. 그러니까. 그거 뺏겼다고, 뭐, 울분을 토하면서 말하는 게. 진짜 여기 없네. 무빙장에서 그만해라. 아. 아.